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결정에 정치권의 반응은 갈라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이름도 바꾸겠다고 시사했습니다. 방현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육사를 앞세운 역사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을 역사에서 지우고 친일, 구구 이념을 그 자리에 심으려는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흉상 철거 결정으로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육사의 자율적 판단이라며 옹호에 나섰습니다. 육사의 판단을 존중하고 국방부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여론을 수렴한 후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상반되는 그러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대적관을 그 중요시하는 육사생들이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이름도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편협한 보수 기인한 겁니다. 왜 그거를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대명 청지에 한 총리는 국가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것도 민생과 함께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방현덕입니다.